가버넌스 얘기를 해보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지금 법안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 이제 일반 그 국민들도 그 LG화학 그 물적 분할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나가는 그 과정에서 아, 이런 게좀 황당하구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커져서 뭐 국회에서 논의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된 게 시가합병제도 개선 문제. 네. A라는 기업이 PBR이 0.1이고 B는 PBR이 3배예요. 어느 날 합병이 딱 돼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었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네. 사례도 뭐 비슷한 사례로 볼 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합법이거든요. 그냥 그렇죠. 자본시장통합법에 나와 정당한 있죠. 거죠. 시세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또 미국 같은 데는 외국은 그렇지 않죠. 공정가병 제도를 쓰고 있어서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은 법원에서 회계법인 한두 군데 의뢰를 해가지고 공정가치를 구한 다음에 그 가격에 합병하시오 하든지 아니면 소액주주 의결권을 따로 득해서 MOM 룰을 쓰잖아요. 그 메조리티 오브 마이너리티에서 소수주주를 따로 모아서 아 그래도 나는 합병이 좋아 하면은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그게 안돼 있고 그다음에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이제 도입이 안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참 아이러니한 게 비상장에서는 그렇게 공정가치를 해요. 비상장 회사 맞습니다. 간의 합병은 수익가치 수익가치, 자산가치 자산가치에서 합해서 공정가치를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상장 회사의 주가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다고 가정하는 건데, 저도 그걸 보면서 제일 큰 문제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 가격을 산정하는 기간이 뭐 맞습니다. 일주일, 뭐한 달, 뭐 너무 짧으니까 얼마든지 쉽게 얘기하면 인위적으로 가격을 만들 수 있는 기간에 가격으로 하니까 그걸 좀 길게 하면 좀더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인위적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업황이 네. 최악일 때 그렇죠. 내년에 좋아질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때 돼버리니까 너무 맞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게좀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해결되려면 역시 이제 3법 제382조 3항 듀튜브 로열티 규정을 이사회 규정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회 이사는 의무.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좀 확장해서 좀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도 일하고 주주. 모든 주주를 위해서도 일한다. 요즘 트렌드는 보면은 그뿐만이 아니고 소비자, 사회 환경까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까지 가고 있는데 그 부분만 개선되면 코스피는 뭐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죠. 노력을 뭐, 해봐야죠. 아니, 제가 그 얘기는 가버넌스 이슈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생각에,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고, 사실 그 LG 에너지 그 솔루션 물적 분할할 때 보면, 그것도 저 합법적이거든요. 다 상법에 합법이죠. 따라서, 뭐, 저 참석 주주들의 저 3분의 2 이상 특별결의니까. 그 다음에 발행직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LG화학에 오랫동안 투자했던 주주들이 그 혜택을 못 봤으니까요. 테슬라에 오래 투자했던 주주들은 그 혜택을 봤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보는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감사 선임할 때에는 대주주 지분율을 3%로 제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뭔가 대주주의 지분 제한이라든가 의결권 제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동안에 오랫동안 투자했던 주주들한테 신주인수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싫은데 그래? 그럼 난 털고 나갈 수 있게 말씀하신 대로 공개 매수를 그게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대주주만 기업을 사고팔 때 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고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되면 그렇게 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하고 다르게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상충이 아니고 주주 안에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텐데 뭐 맞습니다.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최근에 뭐 그런 왜냐하면 저는 무조건 될 지금 거라고 보고요. 펀드가 그런 쪽에 나름대로 ESG나 가버넌스 쪽에 포커스된 펀드 아닌가요? 그런 데 맞습니다. 포인트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죠. 반드시 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뭐에서 좀 시장 참여자가 또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LG화학은 좀 안타까운 게 LG화학이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엔지 에너지 솔루션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IPO를 시켰으면 LG화학이 상한가를 세번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LG 화학에 투자했더니 돈 되는 거는 빼서 따로 챙기더라. 그런데 여전히 그러면은, 80%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우리나라의 지주 회사들이 디스카운트돼 있잖아요. 지주 회사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저평가에 따 있는 회사는 지주 회사인데 그 지주 회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왜 저평가돼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일반 주주들이 생각할 때 지주 회사는 내 회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건 대주주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주주 고관이라고. 그러니까 주식으로서 평가를 안 해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주사 탑픽인데요, 저는.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페어하게 공정하게 대주주의 한주나 다른 일반 주주의 한주나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하면 지주회사의 밸류에이션 두 배 넘게 올라가야죠. 지금 너무 싸잖아요. 너무 싸죠. 근데 예, 사람들이 심합니다. 계속 당하니까. 학습 효과가 있어서 안 해, 이런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고도 당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자회사가 물 먹고 지주사 대박 나는 딜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지주사는 좋은 게 이제 대주주와 운명을 같이 하잖아요. 어쨌든 대주주는 지주사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쪽이 불리해질 건 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인식의 변화만 생기고 조금 이제 거버넌스가 개선되면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우리 저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되게 뭐 투자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또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뭐 모든 이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뭐 어쨌든 시장에 휘둘리지 말고 기업의 본질을 보는 게 뭐 예나 지금이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익을 창출해내고 또 성장해낼 수 있는 기업이 적정한 가격에 거래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를 해서 이제 장기간 보유하는 게 좀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방금 말씀드린 지주사를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게 뭐 사실 거의 반값 이하의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지금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해결돼가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주사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대주주가 내 주식은 올라가길 원하지 않아 이런 게 뭐 사실 많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고 모르시지만 근데 어떤 기업들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 너무 싸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적극 투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라이프 사상원님의 이채원 의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